아니 제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 언젠지 기억나시죠? 저희 그 처음 보이스블리 VF 했을 때 저랑 시간 여행 놀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래? 보이는 VF로 춤을 한번 춰볼까 해요. 춤을 한번 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삼각대도 준비가 돼 있고요. 막 그렇네요. 오늘은 춤을 한번 춰볼까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대충 뽑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는 한번 춰보도록 할게요. 옛날 노래로. 옛날 노래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 옛날은 아닌데, 솔직히. 댄스 VF!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댄스 VF이 멤버 통틀어서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팬메이저 언니도 뭐야, 그러세요? 지금 팬메이저 언니가 아, 여진이가 오늘 첫 시작이라가지고 오늘은 와야 되겠다 하시면서 원래 오늘 출근하시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캐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혹시나 이거 구도도 잘 잡아야 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갑자기 일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노래는 무슨 노래를 할 거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바야흐로 5학년인가 6학년 때 학예회에서 했던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인보우 선배님의 텔미 아시죠, 여러분들? 댓글 보고 텔미 아시는 분? 그러면 그냥 노래 틀고 옵니다. 저 냅다 틀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뭐지? 그냥, 사비만 주는 걸로. 진짜, 근데 너무 긴장된다, 어떡하지? 저희 회사 컴퓨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광고가 살짝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잘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이상 저의 추억의 노래들로 한번 춤춰봤어요. 보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로 댓글 주시면은 힘들어. 너 늙었나 봐요. 이제 체력이 점점 퇴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 아 돌스요? 오 마이 갓. 돌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돌스? 아 돌스 이거 기억이 날려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이 아니라 그때 브이로그 올렸을 때만 해도 기억나는데 지금 V앱이 솔직히 재밌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갑자기 자신감이 급 하락했어요. 아까 분명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언니 이건 정말 제가 처음이니까 잘 살려야 될 텐데 제가 이거 잘할 수 있겠죠? 이랬는데 모르겠어. 더워. 근데 애써 재밌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다 나요. 라이언 그럼 일단은 오비비분들이 원하시는 라이언 하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라이언 하트가 옛날에 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언니들이 이거 평가곡을 했었었는데 파티랑 이거였던 것 같은데?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자꾸 제가 틀리니까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네요. 들어보세요. 텔미 원더걸스 선배님 텔미 노래는요 제 바야흐로 6살인가? 7살 때 배웠던 춤이에요. 틀려도 괜찮대. 어차피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까 그 트와이스 선배님 노래 제가 그러면은 귀여운 춤이라서 저는 데뷔하면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데뷔하면 화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귀여운 걸 할 줄 알았어요. 저랑 고원 언니는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저는 데뷔하면 정말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또 친게 이러고 화내고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저희끼리 막 얘기하곤 했어요. 우와 근데 되게 많이 올려주시네요. 하이하이 때는 여러분 그 다르잖아요. 하이하이에서 저는 하이하이 너무 전 땡땡땡 같은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하이하이보다는 땡땡땡 같은 스타일이 낫지 않을까. 아, 저 어제 스케줄 했는데 거원 언니 앞에서 계속 스테이시 분들 색안경 계속 따라쳐가지고 언니가 아 이제 그만 좀 해 이랬거든요. 제가 요즘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엄청 많이 잊혔어요. 근데 솔직히 땡땡땡 너무 좋지 않아요? 솔직히 땡땡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땡땡땡 같은 노래는 다시 나올 수 없다 생각해. 그래서 원래 아까 고원 언니 노래 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의 노래를 한번 출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왜냐면 혹시나 모르잖아요. 다음 콘서트 때 뭐 솔로곡을 바꿔가지고 제가 원앤올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좀 아껴드려고요. 근데 제가 색안경을요 알긴 아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어제 고원 언니 앞에서 한 100번 친 것 같아요. 스테이시분들 너무 귀여우세요. 나온 김에 땡땡땡이요? 오케이 땡땡땡 한번 갈까? 아니 근데 이게 스포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노래가 너무 많아서 솔로곡을 미스터츄? 미스터츄는 추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미스터츄는 추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 저 미스터츄 한번 해볼게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미스터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간 것 같아요. 5학년이 6학년인가? 주세요. 맞는 건지 모르겠고 뭐하는 줄이지? 아니 솔직히 그 뭐지?
젤리 강사의 꿈이 있고 왔네 오늘. 제가 기억만 좀 잘 났으면은. 아 근데 아 방금 나간 사람 하슬 언니요. 하슬 언니 편의점 갔어. 다시 들어올게요. 러시아 룰렛?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이게 제가 수능 노래가 거의 막 평가곡이었거나 막 이랬던 노래여가지고 갑자기 손예스 선배님 지가 보이길래 냅다 틀어버렸죠. 맞네. 와 편의점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와? 응? 편의점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와? 나 이거 마실 것만 틀어버렸어. 그래? 근데 안녕. 아니 너무 그림자 같아 오늘. 보여요? 아 밖에서 춤을 열심히 추시던데? 춤춰야지. 어, 나 되게 근데 왜 이렇게 응 꾸몄어? 어디 가? 아니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꾸민 거지.
어떡하니까요? 이게 지금 동생은 여기서 추리닝 입고 이러고 있는데 언니는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고민인 거지. 네가 또 사올까 하다가 또 안 마실까 봐 그냥 안 샀어. 내가 안 마시는 거 봤어? 내가 목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내가 목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마스크 껴서 사이즈 머리두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샐러드 사줬잖아. 아 그래? 어. 언니 섭이야 그래? 어 앉아봐. 아니 저 바지 입었어요 미. 그러면은 언니랑 나랑 할 수 있는 노래를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 지금 저 미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 한국만 추도가 Please Somebody 해보자. 아니다 Please Somebody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 내 그 브이로그 첫 그 장면에 그니까요 나 헐벗고 있는 거 나온 거예요. 언제든 나시 입지 말라더니 Please Somebody 할 수 있어? 기억나? 난 기억나. 나 원래 안무 한 번 하면 다 기억나. 그래? 그런 거 기억 못하는 거지. 그랬는데 안무를 그렇게 틀려? 내가 언제 틀려? 언니 우리 안무할 때 계속 어제 방문에 봤어? 어, 나 언제 틀렸는데? 봐봐 틀려놓고 또 뻘쭘하니까 말 돌리는 거 봐. 그래 봐. 내가 너 틀어볼게. 잠깐만. 프리스마디 해야 돼. 첫사랑 해야 돼. 아 첫사랑이 진짜 미안. 한 번만 나 계속 한대래. 그거는 평가여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은 아예 아닌 방으로 우리 노래를 갈까? 우리 노래 뭐? 러퍼의 거 같은 노래로 갈까? 하슬 너 하고 싶은 하슬 러퍼의 거 오랜만에 나. 러퍼의 거 한다. 러퍼의 거 한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나와요? 저 막 아니 뒤로 가야 돼. 상반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아 뒤로
그렇지. 걔는 언니 여기 끝이야. 다 먹혔어. 뭐는 해보래. 크리스는. 너무 얄밉게 그러면은 제 핸드폰으로 그래 나 노래 틀게 어 노래 틀어 그러고 언니가
이러면서 엄청 싫어요. 언니 롤린 차 할래. 언니 롤린 틀 수 있잖아. 아 나도 힉을 올릴게요. 저희 그 롤린 틀어서 매니저님들이 같이 헤이 넣어주시는 거 있거든요. 아 근데 현재 그때 레전드였어. 뭔가 올려주시는 노래 중에 뭔가 아는 노래가 언니 이거 연희가 30분째 이러고 있었다는 게 웃기지 않네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다. 이거 알아 언니? 하자니? 나 이거 안 돼. 아니 한 주 꽤 됐어. 우리 지금 40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럼 마지막 곡으로 어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하수연이 땡땡땡 갑니다. 아 내 땡땡땡 어비들이 보고 싶어했어? 모르지. 아 그래? 연예인 추고 싶던 거 아니고? 아니야. 그래? 확실하지? 어. 땡땡땡 가자. 그래. 근데 미안한데 내가 땡땡땡 기억 안 날 수도 있거든? 근데 기억 나는 걸로 해. 그래서 언니가 알려줘.
언니 뭐든지 엔딩 다 사고. 이제 다음에 모두 비나오는 신나는 공연. 아, 자 우리 힘들어요. 자 이제 뜰 때가 돼서 왔는데요. 오비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하수라님 보이스 무대 어떠셨나? 보이스 맞아? 아니 스타.. 아, 아니지 그냥 목소리야. 아 목소리 네 목소리 귀한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우리 힘들어. 우리 춤 힘들지. 아 그래 너무 마지막에 좀 뜻깊었다. 그니까 어. 언니 내가 잘 나와서 그래. 어떤 것도 그냥 안 쓰고 다행이라 생각해. 고마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요즘 내가 언니를 얼마나 어? 잘 고마워 생각해. 고마워. 그러면 한 1분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앉았더니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댓글에 소왓 와이너스 좀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해. 소왓 와이너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 아 잠깐만 오늘 할로윈 날이네. 오늘 할로윈 맞죠? 트릭 올 트릭! 아 내가 트릭 할로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꽂힌 과자가 있어요. 뭐? 그 빼빼로인데 허니부터 아몬드만 빼빼로거든? 그거 진짜 맛있어. 나 그거 내 쿠팡에서 이만큼 쌓여있는 거 내가 진짜 살까봐 너무 맛있어. 숙소에서 맨날 그거만 먹고 있어. 내가 근데 아몬드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근데 그건 먹었어. 허니버터 아몬드 빼빼로에? 어 진짜 맛있어. 오비들도 허니버터 아몬드만 빼빼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빼빼로 사랑합니다. 제가 또 생일이 빼빼로데이거든요. 빼빼로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가요? 제가 생일이 빼빼로데이에요. 무려 11월 11일이에요 광고 보고 광고주님들 보고 계시죠? 제가 빼빼로는 진짜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원래 어필해. 아 우리 연준이가 생일이 빼빼로데이인데 같이 놀자고요. 같이 또 저희가 또 자매 컨셉으로 네. 잘 어울리거든요. 아니 우리만 찍을 생각하면 안 돼. 열 등은 같이 찍을 생각. 아 열 등 저희가 또 이렇게 빼빼로 케미가 엄청나가지고 엄청나요. 광고주님들 저희 12명 한 명 한 명 매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또 봐봐요. 저희 12명이잖아요. 딱 여진이 한 명은 이렇게 여진이가 어 여진이가 또 12명이니까 딱 이렇게 딱 숫자가 맞아. 너 한 명 제외하고 딱 11명에서 우리가 한 빼빼로인 척을 하다가 너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어 걔가 왜 내가 너를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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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니는 내가 딱 빼빼로 룩이야 지금 봤어. 아 그래? 어. 아니 아. 오늘 모나미 룩 같기도 하고. 어, 그래? 아 일어나 봐. 진실 내 모나미 같아. 어 왜 모나미? 모나미 아니야 골패. 아니야. 어 근데 모나미 골패. 나는 치마 입었어. 꾸며내려 가서 치마 입었지. 가서 치마 입었지. 아 진짜 오늘 약간 모나미 룩 입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빼빼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빼빼로 진짜 빼빼로 광고주님들 보고 계시면은 빼빼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빼빼로 네 저는 빼빼로 진짜 잘 먹을 수 있고요. 빼빼로 한 100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제 101개 아니 아니야 111개 그래 아 111개 우리 시즈 이제 인사를 그래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 우비들이 저 되게 왜 이렇게 라이브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했어요. 최근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스케줄이 아, 스케줄이 늦게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막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아침도 아니야 한 3시간 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진아 나는 브이앱 언제 하지? 이러는 거죠. 그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스케줄 때문에 못했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럼 오늘 놀러오세요 뭐 좋아하는데 이래가지고 언니가 그러면서 노래 연습하는데 얘가 시작한 줄도 몰랐어요. 얘가 그 브이앱 전부터 노래하면서 막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 마시러 나오려고 했는데 나 심지어 너한테 물 마시고 싶다 문자도 보냈어. 나 물 마시고 싶어라고 보냈는데 내가 안 읽어가지고 아니 읽었는데 차마 내가 답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브이앱 하고 있는데 카톡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냥 조용히 회의장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너무 이거를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줄 알았어. 어 나 이렇게 찍거나 좀 이렇게 네가 좀 이렇게 잠깐 들고 있거나 할 줄 알고 조용히 갈라 했는데 조용히 갈 수 없더라. 그냥 갔다 왔어. 캡처 타임을 할래. 캡처 타임 해서 그냥 가자. 아니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돼? 봐봐 거울 보이지 않지? 아 미안해. 나 확장했어. 그럼 화장 해야지. 브이앱은 화장 안 하려면. 저 염색도 했어요. 저도 염색했어요. 근데 나 요즘 단발로 자르고 싶어. 너보다 더 짧게. 언니 머리 잘라. 난 머리 길어질게. 그래. 넌 길어지고 나는 짧아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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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나, 둘, 셋. 내 부모 가져갔어. 왜냐하면 제가 저희 팬메이저 언니한테 할로윈 특집으로 재밌는 거 올려달라 그랬거든요. 아마 제 공개 영상, 아 공개 영상이 아니라 제 미공개 영상이 하나가 갈 거예요. 맞아? 어 진짜 언니가 할로윈 맞죠? 맞죠? 진짜 큰일 났어요 언니. 저 순간 말 잘못한 줄 알고 방금 눈물 걸렸대. 오케이 그러면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했다 그래도 VM 부탁해. 어. 안녕. 아 힘들어.